이게 땡기네. 대신에 2kg 올라가면 주사님이 땡기라는 거 아니에요? 들어가는 입구가 너무 예쁜 구례 화엄사예요. 주차비가, 아니, 입장료가 14,000원이고, 우리 얼마 준 거예요? 4명이 14,000원. 입장료가 좀 비싼 가격이지 않아 있습니다. 주차비 생각해야 돼요. 쏟아지더니 이제 조금 멈추고 잔지 말아야겠어요. 비 오고 나서 더 깨끗한 느낌. 이 광양 하동 이쪽에는 다 유명 사찰들이 지리산 때문에 유명 사찰들이 엄청 많아요. 살만한 곳입니다. 사람이 살만한 곳. 주차장에 주차하고 나면 이렇게 예쁜 계단으로 화엄사로 들어가는 통로가 있어요. 여기는 자기나무 열매 같아요. 자기나무. 아, 비 와서 너무 싱그럽고 예뻐요. 천년고사 천분의사님 화엄사 부천. 요즘 국지성 소나기가 엄청 자주 내리는데 금방도 소나기 내리고 잠깐 비가 그치니까 더 싱그럽고 좋네요. 나무 숲길을 지나면 저기 화엄사 입구가 바로 나와서 주차장에서 아주 근접성이 아주 좋아요. 근데 여기서 또 장애인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조금 여기에 계단이 있어가지고 바로 화엄사로 올라가는 주차장 쪽으로 올라가셔야 될 것 같아요. 유치원이나 이런 곳은 다닐 수가 없으니까 여기는 일반 주차장이고요. 그런 분들은 화엄사 입구까지 올라가셔야 될 것 같아요. 조금 더 올라가면 되니까 이거 고려하셔야 되겠어요. 옥부 맥고리에 커다란 나비 이름은 모르겠지만 아주 애들이 신났어요. 아주 꿀 빨아먹는다. 꽃미꼬리가 요즘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색감도 너무 예쁘죠. 신기한 나비예요. 진짜 엄청 큰 나비.
좀 낮아야지. 키가 낮아야지. 우리 아버지가 지팡이 짚고 아버지랑 같이 왔었던 우리 아버지 살아계셨을 때 같이 왔었던 그 길이 너무 생각나네요. 저기 이 길도 숨 찼어. 잠옷 달아가시고 쉬엄쉬엄 올라가셨던 아버지 생각이 너무 많이 나네요. 배록나무, 오래된 배록나무가 너무 아름답습니다. 여름고 여름에 여와 꽃 중에 꽃이죠. 배록나무와 이 여운 부상이 너무 잘 어울리네요. 이 배롱나무 너무 예쁘지? 수영이 엄청 오래된 이 배롱나무는 배롱나무 목베리 목베기롱이라고도 합니다. 이 특징이 나무 이렇게 나무 줄기가 이렇게 하얀 색깔이 많이 있어요. 근데 엄청 묵은 나무예요, 이 나무가. 오래된 배롱나무 정말 아름다워요. 이 곡선미가 아주 힘내줍니다.
초하랍니다. 아주 오래오래 피고 아주 예쁘죠. 경매에 피어있는 밤다 경매 이렇게 줄기를 이렇게 쭉쭉 타고 올라가네. 해마다 쑥쑥 자라는 나무가, 이 아이가 타고 온 나무가 보사지였네. 능소화, 전체가 능소화처럼 느껴지는데 그 속에는 고사된 나무가 있답니다. 지지대가 있어야만 타고 올라가는, 옆에 줄기, 뻗어나온 줄기 많이 보이시죠? 그렇게 기생하듯이 자라나는 하고 예쁘지만 독성이 있다 그래서 어린이들은 특히 조심해야 되는 곳이랍니다. 이렇게 나무 줄기를 감고 올라갔죠. 나무 위에 진을 빨아먹듯이 저렇게 올라갔으니까 그 나무가 고사되고 옆에 이렇게 지지대가 되어져 있습니다.
날이 갈수록 이국적인 풍경이 자꾸 나요. 자꾸 개축을 하고 증축을 하고 하니까 그런 것 같아요. 제 느낌상 어디냐고 찾잖아. 저 밑에 그 커피 파는 데 거기 있거든. 커피 한잔 한다고. 바로 밑에 내려갔네. 나 커피 시켜놓고 이거 찍고 내려간다고. 밥 먹은 지 얼마 됐다. 벌써 다? 아, 옆에 봐. 빨간색을 입으려잖아. 그래야 공부.